네, 휴일을 맞아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가을을 만끽하려는 도민과 관광객들은 숲을 찾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적추적 가을 비가 내리는 숲길.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탐방객들이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 촉촉한 비로 흠뻑 적셔진 흙과 나무. 더 짙어진 숲내음에 지친 마음을 달래봅니다. 비 날씨로 일정이 바뀐 아쉬움도 개운하게 식혔습니다. 다른 도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걸어보니까 참 좋네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런지인 줄 몰랐어요. 최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잇따라 지나가며 비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맑은 날씨를 보긴 어렵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예년보다 잦은 비 날씨로 감귤 등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